아버지. 아버지 보미한테 실수하신 겁니다. 정신 차려 이 녀석아. 아란이가 누구 때문에 파혼을 당했는데 그게 다 보미 때문이라고 모를 줄 알아? 나 많이 참았다. 그건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아란이랑 태호 10년 넘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는데 보미나 태호라고 두 사람 달라진 이유가 뭐야? 그게 보미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? 보미 그 녀석 속을 알 수가 없어. 처음엔 상냥하고 다정해서 좋았는데 다 거짓말 같아. 나까지 속인 것 같아. 이대로 아저씨가 오해하시게 둘 순 없어. 나 보기도 싫다고 가라면 어떡하냐. 보미? 아저씨.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?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안 팀장님이랑 아무 관계 아니에요. 혹시 그런 오해 때문에 최 팀장님께서 파혼하신 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해서 오해 풀어드릴게요. 봄이 말이 맞다면은 왜 이런 사달이 나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무조건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? 어쨌든 만에 하나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다시 생각해보고 조심할게요. 아저씨 죄송합니다. 일단 돌아가. 나도 내 딸 달래는 것도 고역이니까. 아침 일찍부터 죄송했습니다.